여기가 녹음실 가는 거야 지금? 어 녹음실이야. 야 신랑 덕분에 일본 녹음실도 오네. 여기 녹음실인데 이제 일본 곡 녹음하고. 일본 말로 녹음하는 거지? 어. 그럼 일본 말 뜻도 알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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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앉았어? 응. 혹시 남편 일하는 직장에 가니까 내가 알아서 앉을게. 그렇죠. 남편도 같은 어색한데. 조심하고. 어렵죠. 소개를 좀 남편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소개를 해주는데 저 때는 또 스텝 일하는 장소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떠들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키스타테시오. 와카리마시타. 리듬은 저도 와칸나이. 키스타테미요. 와카리마시타. 지금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예. 통역 없이? 의외로 많이 잘하던데요. 키스타테시오. 키스타테시오. 닦이 아테미오와 도치카라 일본 가나가 세마 가나가 한번 도와주고 그런 자막 듯이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닦이 아테미오 키스타테시오 토케 아테이오 아테이오. 다케 아테미요. 키스타테시오. 다케 아테미요. 키스타테시오. 토케 아테이요. 예예예. 하이츠. 아 나도 온 김에 피처링 하면 안 되나? 하이, 와카리마시타. 아, 근데 내가 안 보이지? 나? 당연히 안 보이지, 여기서 어떻게 보여? 아니, 한국어 안에서도 밖에 보이게 돼 있는데 많잖아. 근데 여기는 안 보인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뭐 있을래? 이 가사가 뭐 서로 안아보자, 키스도 하자, 서로 녹아가자 이런 건데. 녹아가자? 어, 서로 녹아가자. 녹아가자고 녹자고. 황고 현준 커플한테 필요한 가사네요. 녹지, 막 이런 거야. 어. 그래서 더 어색해질 것 같아. 거기 아 가사가 그러니까. 아유 안 들어가. 또 녹음하는데. 이번 부를 거는 어떤 마음을 안는가. 이거야. 어떤 마음이었어? 내가 딱 일본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 어? 왜 왔지? 두 번 죽이는 말 이렇게 만드는 신랑. 아니야. 집도 좁았던 편이 어려울 텐데 비행기 타고 오냐고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 간다 이제 한국에. 몇 시에? 한 10분 정도 남았어. 10분? 그러면은 진짜 10분 남았으면 4시에 가는 거네? 오, 갑자기 지금 녹음실 박차가 나왔습니다. 우선 과자 먹을래? 어, 먹을래. 먹을래? 일본 말 금방 외웠네. 금방 다 알아듣는다, 일본 말. 아케 아테미요. 키스 다 떼시오. 아 근데 이거 써먹을 수는 있겠다. 이런 노래 가사들이 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말들이니까 써먹을 수 있겠다. 키스 다떼시오. 그런 건 써먹을 수 없겠구나. 응? 그런 건 할 일이 없겠구나. 뭐, 우리 녹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우리 녹자. 이거 이상하잖아. 진짜 어디 가서 그럼 변태되는 거야. 야, 우리 녹자. 내가 보자. 진짜다. 조금 가사가 세지 않아? 좀 세.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되게 딱딱딱 입에 붙고. 내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야. 무슨 맛인데? 대형 쌀 과자. 대형 쌀 과자.
간이 진짜. 나 이제 간다. 살아 여기서.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좀 해주지. 걱정 그렇게 성의 없어. 그런 거 기대하세요? 한 7분 정도 있다가 나 진짜 간다. 진짜? 기회가 되면 퓨처링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번만은 어렵다. 영어로 하면 돼, 영어로. 기추 다 되시오. 그러면 퓨처로 아. 저어주는 거지, 가사를? 아니, 가사가 아니야. 감탄사라 그럴까? 그래요, 감탄사. 감탄. 아, 그런 거 하면 좋은데. 드랙 부분만 괜찮으면 포인트 부분 하나 정도는 근데 싫어하실 거야. 물어봐, 니가. 미주상 보면 너 사이키도 치마상가 가수 데스 가슈 다카라 지분가 잘하고 계세요? 기스타테르요 시나가라 모스구 마이 아 마이니 아 아, 아니, 푸처링 좀 하시는데 그래, 그래. 레코딩도 다케 쓰르노? 하이 대화 저도 녹음하고 바로 삭제하셔도 된다고 레코딩도 시대 수고 나쁜 나차 때문에 하시겠어요? 하이 해도 돼요? 물 한번 먹고 진짜 섹시한 감탄사 있잖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녹음을. 야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해봐도 되는데? 아들이 아니잖아. 목 풀어야 돼. 아 감탄사는데 목을 풀어? 원래 그 까칠까칠해야지 섹시한 거야. 화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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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부인. 어 어. 부인. 어. 어. 나 보여? 아이 와카리 마시다. 나 혼자 얘기해 또? 녹음실에서도 혼자. 그러면은 신랑. 응? 신랑. 응? 여기 안에 가사가 다 써 있다. 그렇지. 원래 그게 우리 스타일이야. 자, 그 세 줄 알지? 응. 거기서 아주 간절한 섹시하고 까칠까칠한 거. 아, 신랑이 딕트 보는 거야? 아, 어. 신랑이 한번 그 중간중간 넣어줘 봐봐. 그대로 따라 여기 가이드 해줘. 예. 예. Yeah. Yeah. 어. 알지? 그런 거. 아, 세 발. 키스 아, 데미오. 예. Yeah. Yeah. 알았어. 아, 오케이. 렛츠 고. 아, 아, 데미오. 예. 키스 아, 데미오. 그렇게 할 때 이놈 잘했지? 그거 아니야 하나 봐봐 막 따라따따따 예 이게 길게 해야 돼? 좀 더 끈적끈적하고 좀 더 섹시하게 아 알았어 그 마지막 어떻게 하지? 마지막 게 뭐지? 내가 이렇게 했어 베이비 컴온 오케이. 자, 고! Here we g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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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come on. 어머, 아니, 어머래. 한국인 지금 한국인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저 좀만 저렇게 웃겠어요? 싶었나 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생목으로 예 이게 아니라 좀 숨 많이 섞어서 예. Yeah. 숨소리? 어, baby come on 막 이런 거 있잖아. 오. 그런 걸로. baby come on. 여보 안에 들어오세요. 자, 자, 고. 고. 예.
어떻게 알대요? 베이비 가만. 잘했어? 완벽해. 나 괜찮다? 괜찮다? 어? 괜찮아요. 디렉터 시대 저도 하울리고. 어떻게 알대요? Yeah, yeah, yeah. Kiss that to you. Baby, come on, baby, come on. 섹시한 느낌을 낼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또 섹시한 건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해줬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괜찮게 해서 마음에 저는 들었는데 이제 일본 스텝은 그걸 좋아할까. 네. 아마 일본 고객은 실릴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 CD를 또 파일은 보관돼 있으니까 네 언제나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드나카타라 지분 딱게 CD. 이제 가야겠다 나. 내가 저거 내가 안 들어가도 내가 내 용으로 갖고 있을게. 녹음해서? CD 구워서. 구워서. 이제 가는 건가?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하라. 사연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츠카레사마데시다. 자, 이태키마스. 그러니까 항상 출발할 때 좋고 되게 좋은데 뭐든지 그 뒤를 생각하면은 아, 차라리 오지 말걸. 한국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후유증이라 그럴까? 고작 하루 동안 있었는데도 아, 그냥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래 봤잖아요. 오랫동안 하루 종일 본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 안 날 텐데 그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났어요. 다들 또 그냥 라면 먹고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영생 도로님 아직도 안 자고 있을까? 신랑 누군가 간지럼 펴줘서 누군가가 깨워줬을까? 또 스팸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햄 데펴서 먹을까? 머릿속에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혼자 반찬 꺼내서 나 혼자 밥 먹는데도 아, 너무 미안했어요. 나 혼자 먹는 게.